134쪽 군집 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개체군 간 그랬으니까 이종 간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이종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아 이종 간은 그 위에다 써야지. 여기다가 개체군 간에다가 개체군 간. 그래서 예전 그래서 첫 번째로 경쟁 나오는데 예전 교재에는 그냥 경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종간 경쟁인 것이죠. 왜냐하면 종내 경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경쟁이 왜 일어나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에도 경쟁이 일어나죠. 지금은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러지만 시험 임박해서 같이 밥도 안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 옛날에 보니까 특이한 경우였어. 지금 같이 밥 잘 먹고 다니다가도 시험 임박하면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럼 왜 경쟁이 일어나겠어? 우리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간호직 그 수험생이 작년에 2천 몇백 명 됐는데 2,500명이라면 수험생 2,500명이라면 만 원? 얼마 안 되잖아. 다른 직렬에 비하면 행정직 이런 애들은 몇만 명인데. 라면 그런데 선발 인원이 2,500명이라면 경쟁 안 일어나겠죠. 선발 인원은 적은데 수험생이 많으니까 경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물에서는 왜 경쟁이 일어나느냐? 같은 먹이를 먹고 같은 공간에 사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먹이를 먹으니까 경쟁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생태적 지위가 같으니까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간 경쟁을 의미하는데 종내 경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처음 심을 때 그 배추 어린 녀석을 사다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씨를 뿌렸어. 그럼 씨를 뿌린 경우에 녀석이 싹이 터서 너무 촘촘하게 있는 경우에 우짜라기 때문에 우짜란다는 얘기는 튼튼하게 옆으로 포기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위로 쭉쭉 자란다는 얘기죠. 빛을 두고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건 종내의 경쟁이죠. 그래서 배추를 솎아주는 것은 종내 경쟁을 막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 배추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이종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함이죠. 여기서는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종간 경쟁을 얘기하는데, 거기 시선 집중란을 보면,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를, 단독 배양할 때는, 따로따로 배양할 때는, 왼쪽 그래프처럼, 이와 같이 S 형태 그래프를 그리죠. 그런데, 혼합 배양했습니다.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를 혼합 배양하는 경우에, 애기 집신벌레는 S 형태 그래프를 유사하게 그리나, 집신벌레는 조금 증가하다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집신벌레가 경쟁에서 진 거죠. 이와 같이 생태적 지위가 같은 두 종이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 살 수가 없죠. 이것을 경쟁 베타라고 합니다. 경쟁 베타의 원리 그러죠. 경쟁 베타의 원리.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쟁 베타의 원리. 생태적 지위가 같은 두 종이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다. 물론 처음에 조금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살 수 없다. 그래서 한 녀석이 사라지죠. 그것을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경쟁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간호직 예를 들어서 선발 인원이 100명인데 수험생 2,500명이다. 그럼 경쟁 안 하려면 서울시 간호직 시험 안 보고 다른 지방 간호직 시험 보면 되죠. 그럼 지역을 바꾼다. 그러니까 아까 생태적 지위가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더한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간호직을 보되 다른 지역을 본다. 그럼 공간지위를 바꾸는 것이죠. 또는 서울시 시험을 보긴 보는데 간호직을 보지 않고 일반 행정직을 본다. 그럼 먹이지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먹이지위나 공간지위를 바꾸는 것을 분서라고 합니다.